눈이. 몇몇 의과 대학은 제공하는데 뭘 정해? 일렉티브를 제공하죠. 일렉티브? 네, 누가 차려? 아, 네. 선택 과목을 제공하죠. 어디서? 시와 의학에서. 이 과정은 노출시키는데, 학생들을 노출시키는데, 시에, 뭐에 대한? 의학과 치료에 대한. 또한 이 과정은 제공하는데,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. 학생들이 뭐 할 기회? 그일 자신의 시를 쓸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. 뭔가 있죠. 놀라운 뭔가가 있죠. 네, 이거 뒤에서 또 꾸며주네. 근데 어떤 뭔가? 발생하는 뭔가가 있죠. 뭐 할 때? 누군가가 쓰고 있을 때. 깊은 그 자신의 깊은 곳을 쓰고 있을 때죠. 뭐라기보다는 어떤 기술적인 마인드, 어떤 훈련되어진 의사의 기술적인 마인드로부터 쓰기보다는 깊은 내면으로부터 쓸 때 생기를 놀라운 뭔가 있는 거죠. 뭐 얘기하고 싶은 거 봐. 그치? 핵심이 이건 거 같죠? 네. 다음에 things come together 하는데 things come together를 어떻게 할까? 뭔가 한가 뭐 하신다는 뉘앙스 같은데 뭐라고 해석해야 되나? 함께 things come together? 같이 오는 같이 모든 것을 함께 한다? 이렇게 할까? 다른 방식으로 모든 것이 합쳐진다? 어? 근데 뭘 통해서? 감정의 논리를 통해서 그리고 실존의 문제의 충돌을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뭔가가 합쳐지는 거죠.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발생할 수 있지. 근데 어떻게 발생할 수 있어?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죠. 근데 어떤 방식? 직접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기술적이지도 않은 방식이죠. 시적인 자신의 표현은 자아의 표현은 리플렉 보여주는데 뭘 보여줘? 경험, 고통과 즐거움과 휴머니티, 인간애와 심지어 죽음의 경험을 보여주는 거죠. 근데 그런 것들이 네 이때 대신 꾸며주는 게 뭘 꾸면 더 단순 꾸며주는 게 예를 꾸며준다고 봐야 될 것 같아. 단순이니까. 근데 그것의 방식의 길을 찾지 못하는 거죠. 어디로 해? 의학적인 차트나 프로그레스 노트. 프로그레스 노트를 뭐라고 하지? 의학 병이 막 이렇게 진행되는 노트를 얘기하나? 뭘? 프로그레스 노트 뭐래? 어? 뭐라고? 그 얘기하나 보네. 경과 기록지. 네, 맞죠. 나 이런 거에서 없는 내 뭔가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. 뭐 없이는 기회 없이는 어떤 기회? 배우거나 처리할 어려운 내용을 배우고 처리할 기회 없이는 근데 뭐로부터 생겨나는? 의학적인 트레이닝으로부터 생겨나는 어디서? 그걸 다른 방식으로 내 그런 것을 해결하는 그런 어려운 것을 배우고 처리하는 기회를 가진 거 없이는 여기서 시 얘기하는 거 있죠? 그런 거 없이는 학생의 뭐에 대한 뭐의 차원? 휴머니티? 인간애와 인간성의 그 차원이 어떻게 될지 몰라? 옵스큐어리 모호하게 되거나 그리고 사라지게 될 사라지게 되는 거죠. 그죠? 그러니까 의사들의 시를 좀 가르쳐라 얘기네.